아마 순이삼촌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예, 책으로 접하신 분들은 계시고 네. 이제 오페라 무대로 올려지고 있죠. 배우들도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열심히 네.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연습 장면인데도 뭔가 그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대체하고 있다가 빠져줘야 빰빰빰 이게 호흡하고 음악하고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돼요. 네. 오케이. 오늘 제주에서 하는 순이삼촌 첫 번째 리허설이거든요. 그동안 서울에서 리허설이 진행됐었고 출연진과 연극 배우들이 제주에서 하는 그리고 공연장, 실제 공연장에 와서 하는 리허설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오늘은 있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4.75주년에 드디어 4.3 주간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3년간 사실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바로 순이삼촌을 올리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보다 많은 관객분들과 사삼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공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머뭇머뭇하다가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한번 좀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 창작 오페라로 순이삼촌이 공연된 지는 좀 시간이 좀 됐죠. 그쵸. 그래서 서울과 다른 지방에서 네. 또 제주에서 여러 차례 공연이 되고 있는데 항상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4년 차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는 아마 여기에 함께 하셨던 모든 출연진들과 그리고 저희 오페라를 성원해 주시는 도민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국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4년이 아닌 앞으로 더 많은 미래를 봐야 되는 오페라고 제주 4.3의 예술적 가치를 음악으로서 표현하기 위한 더 많은 여정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도 다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한 배우들이 이제 배우가 바뀌어서 무대를 새로 올리는 거죠. 2023년 순이삼촌은 처음으로 이제 오디션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1차에 일단 영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1차 심사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2차 심사는 이제 제주도로 다 오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연주 심사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성악가 분들께서도 이 주제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타의 다른 창작 오페라에 비해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참여해 주셨고 창작곡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자주 부른 노래들이 아니고 창작곡인데 그 음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제주 4.3의 정서를 이해하고 부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오디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강혜명 소프라노도 이렇게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오페라에 참여하게 되면서 4.3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이 4.3을 비극적인 역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젊은 세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벼운 역할이 아니고 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픔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건을 애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오페라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 또 아니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진 소프라노의 얘기처럼 정말 이 공연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도 또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희 외할머니도 유족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가해자로서 이렇게 연기한다는 게 참 무거웠는데 더 그 가해자를 현실감 있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그래야 더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어둡지만 무거운 주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성국 바리톤의 어떤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 오페라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전국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그런 이유에서 오페라라는 장르를 선택했거든요. 물론 제가 오페라 가수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서 함께 사삼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 포커스 등을 맞춰서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단 세계화의 포인트를 맞춰서 사삼을 알리는 데 네, 그런데 지향점을 두고 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